네, 오늘의 식은어른 삼양식품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저희가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삼양식품 아주 강합니다. 이번 달에 이번 연도에 39.24% 올랐습니다. 이번 연도 초반에 샀으면은 이건 지금 10만 원 밑에서 샀는데 13만 원대에서 뭐 13만 원대 근처에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아니면 12만 원대. 그래서 지금 삼양식품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행복하겠죠. 지금 사실 뭐 반토막이면 뭐 80% 이상 마이너스 난 종목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지금 삼양식품하고 고피자가 업무 협약을 최근에 맺었죠. 고피자가 요즘에 뭐 떠오르고 있고 뭐 뉴욕에 간다 어쩌고 말이 많은데 1인 피자로 왜냐면 한 판을 사도 요즘에 다 남기잖아요. 그래서 1인 피자로 고피자 며칠 전에 먹었는데 지금 삼양식품이 짜짜로니 하고 콜라보로 피자 신메뉴 짜짜로니 고피자가 출시됐습니다. 이런 것도 콜라보로 아주 좋은 선택이고요. 짜파게티 먹다가 짜짜로니가 그리워질 때가 있죠. 액상이냐 스푼이냐에 따라서 계속 그게 있잖아요. 매일 짜짜로니 먹다 보면 지겹고 짜파게티 먹고 싶고. 그러니까 삼양식품 짜짜로니랑 고피자 출시됐다. 그리고 팜유 소맥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다. 지금 그 이 원재료 가격 우리나라에는 사실 리튬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뭐 아르헨티나에서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뭐 염호했다고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단 곡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수입을 해야 돼서 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지금 그 연동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 팜유나 소맥은 반드시 지금 면 그 스낵이나 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미리 들여와야겠죠.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가 사 먹고 있는 오늘 먹거나 내일 먹는 그 라면이나 스낵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받아놓은 팜유 소맥으로 만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새로운 재료가 들어오겠죠. 새로운 재료는 언제 들어왔겠습니까? 팜유 소맥이 낮아졌을 때 들어왔겠죠. 근데 가격은 언제 올렸죠? 11월 달에 삼양식품이 제품 가격을 평균 9.7%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안 내리죠? 네, 식품 회사가 절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올려야 됩니다. 식품 회사는 처음에 욕을 먹더라도 물가 상승의 초반부에 눈치를 봐서 잘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걸 놓쳐버리면은 명분이 없어져요. 명분이. 그래서 지금 팜유 소맥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인데 가격은 미리 올렸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재고가 소진되고 나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팜유 소맥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만든 제품 가격은 똑같은 라면 스낵을 팔게 돼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마진은 계속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수출을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건 상태에서 코로나19로 맞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가 풀리면 결국 중국에 불닭볶음면 수요가 또 살아나게 되겠죠. 그리고 BTS가 한 명씩 군대를 가기 시작했지만 BTS의 유산이 불닭볶음면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공연에서 그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그 부스 만들어가지고 배지 나눠줬잖아요. BTS 얼굴.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내년도에는 14만 원 돌파하는 역사적 신고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삼양식품 역사적인 신고가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기대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삼양식품 같은 주가는 지금 드물죠. 지금 이 같은 라면에서 보면은 농심은 이 정도거든요. 농심은 54만 원 최고가에 비해서 지금 34만 8,500원입니다. 물론 농심도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다르죠. 농심은 전고점까지 상당폭 남은 반면에 삼양식품은 지금 거의 지금 역사적 신고가예요. 네. 14만 원을 갔던 2020년 3월 달에 이 부분이 고가가 최고가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를 막 두들기면서 지금 거의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약간 법칙이 있는데 지금 3년 상승한 다음에 1년 쉰 다음에 2년 상승한 다음에 1년 쉰 다음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1년을 쉬고 나서 1년이 음봉이 나오면은 반드시 1년 이상의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3년, 2년? 그러니까 지금 기대가 만약에 중국이 풀린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도 양봉이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라면 업체 중에서는 삼양식품이 가장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뚜기는 라면 비중이 적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당연히 라면 3사 중에서 상식적으로 삼양식품을 가야죠.
그래서 짜짜로니 싫어하고 짜파게티를 좋아해도 이율 배반적으로 삼양식품을 사세요. 밤에 짜파게티를 끓여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양식품 오늘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